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m! 말 그대로 고막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쇼다너들이 고막이 달팽이가 아니야 아주 춤을 추는 거죠. 오늘 신나갖고 자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살짝 꺼내갖고 우리 쇼다너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서 훔쳐버리는 시간. 이 시간은 30분 동안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Never stop the music for 30 minutes, okay?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 새해만 되면 음원 차트 역주행을 하는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야 소원 해결사 어떤 바람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우리 우주 소녀 어서 오세요. 오늘 두 분이 함께 계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둘, 셋. 우주랭!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아. 자, 인사.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맏언니 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막내 다영입니다. 재밌게 놀아요. 다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두 분만. 네. 맞아요. 오시게 돼서 다들 잘 있죠? 아, 네, 잘 아주 있습니다. 잘. 아주 잘 있어요. 네. 아주 잘 있어요. 다행이에요. 예. 작년 7월에 오고 나서 완전체로. 오. 아니 오늘 지금 그룹이 휴식기인데 그래도 고맙게 나와줬어요. 아 그럼요. 부르면 나와야죠. 그럼 나와야죠. 어떻게 뭐하고 지내요 이런 휴식기에는? 걸그룹들은? 근데 저희는 지금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해요? 1월 7일이랑 1월 8일. 어 그럼 정신없겠다. 네. 연습을 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매진됐죠? 네. 그럼요. 야 역시 우주소녀예요. 우주소녀예요. 한번 해줘야죠. 요번 그 2022년 이민년은 우주소녀한테 어떤 해였는지 궁금해요. 어 저희가 퀸덤에서 우승도 하고 맞아요. 이제 개인 활동도 너무 활발히 잘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다영 씨는 어때요? 저도 약간 이번 한 해는 올 초에 계획했던 것들 이루고 아, 싶었던 것들 다 이룬 한 해여가지고요. 아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한 해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 노래 알죠, 역시. 그죠? 이루리 이루리라. 모르시는 거 모르시는 같아요. 모르는 눈치인데 지금. 이번 새해에는 꼭 이 노래를 딱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초만 되면 무조건 이 노래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은 아, 새해송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주소녀가 특별히 나와준 이유가 있겠죠. 첫 곡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노래 이루리입니다. 자,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주소녀 이루리라는 곡은요. 제목 그대로 들으시면 되는데요. 모든 일을 다 꿈처럼 이루어줄 거야 라는 노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 1일에 이걸 들으시면 1월 1일 그러면 12월 그래요. 30 맞아요. 12월 31일 58분 52초에 이걸 플레이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넘어가는 정각에 모두 다 이루어질 거야라는 가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1월 1일이에요. 아. 지금 저희가 12월 27일 날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방송은 1월 1일에 나가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유효 기간은 3일 정도 돼요. 3일. 맞아요. 네. 3일. 작심 3일이니까. 네. 네. 3일 정도 있어 가지고. 진짜 3일이에요, 이게. 3일 동안 내내 들으 시면 네. 효과가 있을 내내 딴 노래 듣지 말고 이 노래만 네. 들어요. 네. 자 어필 그렇습니까? 우리 새해 하면 꼭 들어보고 싶은 노래, 뭐 기분 좋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아 새해만 되면 아 나 이 노래 참 좋아요. 저는 그 누구 노래인가? 슈링스타라는 노래 아세요? 팝송 중에 아 누구 노래 중에? 팝송이요? 팝송이요.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 아 까먹었네. 이런. 슈링스타? 네, 슈팅스타, 슈링스타. 아, 그 저희는 그 주얼리 선배님의 슈퍼스타. I know you'll be a superstar. 이건 알고 있어. 그 노래도 좋지. 비슷하다 서인영 씨 목소리랑. 어 감사합니다. 예. 머리랑 약간. 약간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다. 잠깐 오랜만에 두 분이서 그 이루리 무대를 조금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네, 잠깐 무대를 보실까요 네. 그러면? 야. 어느 부분을 틀어드릴까요? 후렴 부분을 틀어드릴게요. 후렴 부분을 틀어드릴 테니까 두 분이 또 보여주시는 맛이 있거든요. 또 완전체는 또 완전체고. 자, 설아하고 다영 갑니다. 박수 여러분들 같이. 올려주세요.
오늘 보는 라디오는 안 하지만 이거 공식 컬투쇼 인별그램에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요? 이 두 분의 영상을 보고 새해 소망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자, 그러면 첫 곡 1월 1일 날 들으면 진짜 찰떡인 노래 그 완곡으로 듣고 오죠. 우주소녀의 이루리. 우주소녀의 이루리 듣고 왔습니다. 와, 정말 아직까지 이 노래를 모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새해 탁 시작되면서 듣기에는 짱입니다. 노래 한곡 가사에 뭘 이루다라는 가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노래가 없어요. 안 되던 일도 될것 같은데.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새해에 낸 노래가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전혀 새해랑 관계 없을 때 냈었는데요. 한 여름 뭐 가을 뭐 이때 이런 네. 그래서 회사에서 자꾸 약간 노려가지고 비슷한 거를 많이 곡을 가져오더라고요. 그 뭐였죠? 시기마다 내는 거. 복권? 아니 복권 아니에요. 그 뭐였죠 그거? 다리 차오르네. 슈퍼문? 슈퍼문. 슈퍼문. 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저기야 추석에 듣는. 또 추석에 들어야 되고 추석에 듣는 날 들어야 되고. 근데 그게 후렴이 이뤄줄게 너의 모든 것 이거를 또 저희 모든 가사에 이제 이뤄줄게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곡이면 일단 받고 보는. 야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이룰이라는 곡이 2019년 11월 19일에 발매가 됐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초겨울이나 늦가을에. 좀 노렸네요. 좀 노렸네요. 네, 좀 노렸네요. 조금. 홍보를 좀 하다 보면 네. 새해가 되니까. 멀리 봤네요. 얼떨결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예. 그런가요? 근데 그 다음 해 역주행한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초에? 맞아, 우리 그때는 뭐 없었잖아. 근데 이게 그 다음 연도에 그쵸 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텀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 2020년 1월이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고, 아 그쵸. 다들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고 막 그럴 때쯤에 이제 이 노래가 역주행을 하기 시작한 거. 맞아요. 와, 어땠어요 그때 역주행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좀 말 그대로 얼떨떨했어요. 이거 진짠가? 꿈인가? 거짓말 약간 이런 거. 약간 거짓말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너무 역주행 이런 거를 꿈꿔왔어가지고 다들 꿈꾸죠. 진짜 이루리 이루리 너무 많이 하니까 이뤄지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곡이어가지고 자부심이 있는 노래입니다. 뭐 월별로 노래를 하나씩 다 내는 건 어때요? 1월에 이루리라, 2월에 이루리라, 3월에 이루리라, 4월에 이루리라. 이것도 아이디어예요. 이거를 듣고 저희 대표님의 그 정도면은 네. 좋습니다. 방청객이 지금 앉아계시는데 문자 왔습니다. 4093님이 이뤘어요. 고3 아들이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하셨네요. 어디 계세요? 4093님. 아이고 옆에 계신 분이 고3 아들이구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룬 기념으로 우리 설아 씨가 저 고3 아들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저 이런 거 약간 똥손이어서. 똥손이에요? 네. 제가 제발 막 상품권 이런 거 뽑아.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이루리라. 이루리라. 자, 똥손 설아가 뽑은 것은요? 오! 차 있으세요? 주유권. 주유권 좋지, 주유권. 오! 보쌈은 아직 없지만 다시 넣으면 돼요. 굉장히 고가래요, 이거. 그럼요. 오, 그래요?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싸요. 얼마나 비싼데. 감사합니다. 제가 통으로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시죠, 기름. 예. 메고. 기름통. 직접 가서 이제 넣으시면 돼요.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우주소녀, 우리 설아와 다영이 직접 뽑아온 고털송들로 한번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럽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털송은 설아씨가 영어 공부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를 추천해 왔어요. 어떤 노래인지 음악 주시죠. It's the most beautiful time. 아, 나 이 노래 좋아해. 소개해 주시죠, 직접. 네, 이거는 저스틴 비버의 미슬토라는 미슬토.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겨울이고 약간 캐롤송이어가지고 되게 가사가 쉬워요. 저는 영어를 잘 아직 못하지만 쉬워서 들으시면서 그냥 겨울을 즐기시면서 노래를 들으면 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왔고요. 지금 실제로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영 늘질 않네요. 안 돼, 영어가 쉽지 않더라고. 나도 뭐 좋아하는 않네.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취미예요, 취미. 취미예요, 맞아. 취미. 평생 가져가야 될 숙제. 맞아. 네. 그래서 이런 노래 팝송 들으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미슬토가 저기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겨우살이라는 식물이.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죠. 미국 뭐 어떤 얘기로 전설이나 이런 걸로 언더 더 미스토 그래갖고 겨우살이 밑에서 키스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미슬토란 말. 영어로 인사 한마디 해달라고 하네. Hi, my name is Sora. I wake up in the morning. Wake up.
Wake up in the morning. 네, wake up, wake up. 아, 나의 이제 모닝 루틴을 얘기한 루틴을 거죠. 얘기한 루틴 얘기할 땐 wake up이에요. Wake up이에요. 네. I wake up in the morning. 설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냥 네, 이 정도예요. 아, 아침에 일어 늘 아침에 일어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중요하죠. 아침형 인간이 네, 네, 해야 중요한 되는 거예요. 설아 씨가 한 콘텐츠에서 2022년 버킷리스트를 말했는데 그중 하나가 사회봉사하기를 버킷리스트 있었는데 이뤘어요? 네, 이뤘어요. 이루리 이루리. 네. 사실 제가 그 동물을 사랑해요. 아,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그래서 약간 봉사를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서 유기견 보호소? 네, 유기견 보호소 가서 정말 많은 청소와 강아지들 케어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정말 추천드려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럼요, 그럼요. 운동도 되고 그럼요. 네. 재능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영 씨는 2023년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 계속? 네 쉬고 싶지 않는 게 저는 제 끊임없이 거고요. 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야. 그거고요. 제일 하고 싶은 거 안 해본 거 중에 저는 웬만하면 다 해봐갖고 지금 그쵸 근데 저는 라디오 DJ 이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아요 어느 시간대 라디오? 2시? 점심이요 점심 먹고 딱 2시가 좋네요 아 좋아 시간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하고 싶은 소망을 자꾸 떠들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야지 이루어져 네 SBS 지금 라디오 센터장이 듣고 있을 겁니다 아 저 2시요 오케이 1시요 1시? 1시 1시는 애매해요 12시에서 2시가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러면은 2시 프로그램. 아 그럼 12시 아, 최하정 씨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최하정이에요 내 자리를 노린 거예요? 좀 그렇네요 어제 컬투쇼 스페셜 DJ를 한번 나와서 저랑 같이 함께 DJ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좋죠. 꼭 그 꿈이 좋아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올해. 네. 알았습니다. 설아 씨는 꼭 2023년에 버킷리스트. 저는 장롱 면허거든요. 그래. 그래서 저는 캠핑을 너무. 누구네 집 장롱이 있어요? 저희 집 장롱이요. 아, 네 집 장롱이에요. 있는데 운전을 좀 잘 해보고 싶고 운전을 해가지고 캠핑도 막 다니고 싶고 캠핑카 이렇게 다 딱 큰 차 끌고 다 가가지고 장롱 면허인데 큰 차를 벌써 처음부터 꿈이 커요 호로유의 하이에나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운전을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소소하지만? 운전은 이제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을 많이 알아야 돼요 길치예요 아하.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좀 연습도 많이 하고 내비 보는 연습도 좀 하고. 설아 언니 한마디 할게요. 그거 안 늘어요. 근데 길치는 이게 길치 안 돼. 영원히 길치가 영원히 많더라고요. 그냥 언니 내가 그래. 저도 장롱이거든요. 저 딴지 4년 됐는데 서랍 아니에요? 서랍 정도 아니에요? 아니 나도 장롱이야. 장롱이에요? 장롱이야. 4년 됐는데 안 늘더라고요. 야 이게 왜냐면 한 번 간 길을 안 까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집도 까먹어요. 아 그러면 가끔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늦게 들어와요. 집을 까먹어서 진짜로 가끔 늦게 들어오. 집을 까먹어 다른 집을 가요. 네. 근데 이게 매니저들이 보면 길을 잘 알잖아요. 네. 한번 간 길 안 잊어먹고 그럼 여기 왔던 길 다 기억하고 그러면 네. 운전이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버킷리스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차를 타고 캠핑을 가시죠. 남의 차를 타고 뭐 기차를 타든지 뭐 하겠습니다. 네. 자, 6343 방청객 문자가 또 왔습니다. 오늘 딸 인천공항 면접 보러 갔는데 꼭 붙어서 이루리 이루리라. 와. 이번 다영 양이. 아, 오케이. 다영. 다영이 선물 뽑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됐어. 면접 보러 갔는데 된 거라니까 어디 계세요? 6343님. 됐다니까. 됐어요. 아, 어떻게 그냥 약간 비행기 이런 거 하나 줄 선물. 비행기 선물. 비행기요? 그 안에서 비행기가 나온다고요? 비행기. 아 죄송해요. 안 돼, 아니야, 안 돼, 누르면 안 돼. 아 누르면 안 돼. 뭐예요? 발표를 해봐요 일단. 아 죄송해요. 셀프 왁싱. 셀프 왁싱. 근데 중요한데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남아있던 묵은 털들을 맞아요. 딱
다 뽑아내고 새로운 맞아요.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중요하죠. 그럼 미운 털 바뀌지 않게. 맞아요. 털을 바꿔. 역시. 어, 진짜. 그지 그지. 예, 괜찮죠? 딸한테 컬쭈 주는 왁싱이야 이렇게. 네, 오늘 면접 데리고 인천공항 갔어야 되는데. 아. 서울에 미팅 있다고 회의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아. 아. 아 데리고 가려 그랬다가. 미팅 있다고 여기 예, 오실 때. 예, 예. 저의 미팅이 있어. 네. 알겠습니다. 어, 셀프 왁싱 선물로 드리고요. 이제 다음 곡은요. 골대녀에 출연 중인 우리 다영 씨가 세레머니 송으로 틀고 싶은 곡을 골라왔다고 하는군요. 자, 음악 주세요. 내 이름은 슈퍼 그럼요. 어, 알고 있어요? 슈퍼 그럼요. 제목이 바로 나오긴 했대. 네. 우주소녀 쪼꼬미의 슈퍼 그럼요. 맞습니다.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진짜요? 네. 너무 기분 좋아져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지금 그게 저희가 의도한 거였어요. 맞아요. 사람을 다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다영양은 참 텐션이 좋아서 보고 있으면 진짜 에너지가 막 기운이 올라가고 느낌이 좀 약간 컬투 씨랑 닮았어요. 정말요? 컬투 씨도 약간 국민들한테 그런 즐거움을 드리고 텐션을 높여드리는 방송. 네. 되게 닮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골대녀 재밌어요? 아 솔직히요. 진짜 부담감이 커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거 거기 진짜 막 잘하고 싶은데 너무 잘하고 안 될 싶은데 때 마음대로 발이요 그렇잖아. 머리랑 발이랑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는 머리랑 발이요? 그러니까 머리는 여기 있고 발은 끝에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 공은 무조건 내가 찾아서 슛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넣겠어 하고 뛰어가는데 발이 늦어요. 어, 한발 늦는구나. 안타까워요. 네. 그 남자들이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했는지. 그러니까. 근데 저 왜 이렇게 조기에 축구를 했는지. 조기 축구. 근데 아니 조기에 해야 돼요 축구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요 나중에 먼 훗날 아들을 낳는다면 손흥민 선수님으로 키우겠어요. 이야 엄청난데요. 아. 이야 축구를 너무 빠졌구나 축구에 그죠. 축구 너무 사랑해요. 우리 그 컬투쇼 패밀리 중에 아유미가 우리 컬투쇼 네. 패밀리예요. 어, 골키퍼 네. 잘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같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줘요 언니가. 너무 언니 진짜 천사예요. 언니 너무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네, 결혼식도 다녀왔습니다. 축구를 만약에 프로그램 아니어도 계속 할 생각이 있어요? 완전요. 오. 오, 완전 완전. 저는 지금 축구에 빠져 살아가지고요. TV를 틀어도 스포츠 채널만 틀어요. 새벽에 그거 스포츠 채널 틀면 하이라이트만 계속 몇 시간 동안 그렇지. 나오는 거 아시죠? 새벽에는 이제 유로피안 네. 리그, 맞아요. 유로 챔피언스 리그가 네. 나오잖아요. 그거 계속 보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막 아 저기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고 혼수하는 거예요. 혼수 듣는구나. 혼수도요. 혼수도요. 어. 제가 아 저렇게 잡아. 아 패스가 저게 뭐야? 어, 자 세리머니 있어요? 아 세리머니? 다영만의 세리머니? 아 저는 손흥민 지금, 선수 이런 것처럼. 아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골대녀 하면서 한 번도 제가 골을 넣은 적은 없는데. 아 그러니까 세리머니 하나 만들어 생각해놔야지. 아 세리머니라 그래서 언니들이 대신 해주셨어요. 제가 추천해서 뭐. 저희 안무. 이룰이 이룰. 아 이룰이라를 했어. 홍보. 아 대단한데? 홍보. 오. 알았어. 홍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골 넣게 되면 그거 할 거예요? 네. 알겠어요. 다영 씨가 원래 운동을 좀 잘하는데 네. 복싱도 하고 승마. 네. 와 말 타는 걸 한다고요? 말 잘 타요. 저 그 말 이단뛰기라고 하는 그 뭐였지? 예? 마술 마장? 마장 마술. 마장 마술. 마술은 이제 마술이죠. 네. 마장 마술 그것도 해요. 진짜? 네. 와 대단한데. 와 이거 지금 쉽지 않은 운동인데 승마가 필라테스도 하고. 네. 물질을 한다 그랬는데 물질은 뭐예요? 제가 또 고네리 해녀 자격증이 있는데요. 제가 성게를 한 진짜 거의 한 5kg 정도를 떠올렸어요. 문어도 잡았어요. 어머머. 아니 해녀 자 해녀 자격증이 있어요? 아 그 뭐 프로그램에서 준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어디 이제 해녀들이 들어가시는 곳에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이모들이 네 분이 해녀셔가지고요. 친이모. 이모가 몇 분인데요, 총? 이모가 다섯 분. 삼촌 한 명. 그 중에 한 네 분이 해녀예요? 네, 해녀예요. 그러면 삼촌은 해남이에요? 아 삼촌은 꼼장어집 하세요. 이모들이 잡아다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꼼장어집을 하셨어요. 아 진짜. 네 맞아 맞아. 맛있겠다 갔었어. 맛있겠다. 네. 와. 근데 저는 못 먹어요. 왜 꼼장어를? 징그러워요. 아니 뭐 죽어 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손질은 잘해요. 손
뭐야 징그러운데 손질은 하고 먹지는 않아. 아 입까지 못 오는 거지 만질 순 있어요. 야 너무 웃긴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자 슈퍼 그럼요 한번 쭉 들어볼까요? 자 다음 곡은 이제 곧 성인이 될 팬들한테 우리 설아 씨가 불러주고 싶은 곡을 선곡했습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노래는 스텔라장 언니 얼마 전에 다녀왔더라고요. 나왔어요. 네, 스텔라장 언니의 나의 태양이라는 노래거든요. 이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스텔라장 노래는 가사가 다 예뻐. 맞아요. 이게 뭐 되게 그 성인이 되면은 걱정이 많잖아요. 맞지 맞지. 뭐 사랑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그거에 모든 게 부합이 되는 위로가 되는 위로가 되는 응원이 되고 네, 위로가 응원이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 설아 양이 지금 몇 살 됐어요? 올해 이제 몇 살? 이제 한 살을 더 이제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한 살 줄어드는 걸로 얘기해도 돼요. 어, 그렇죠. 스물아홉이요. 스물아홉 예 스물아홉. 와 그러면 20대를 쭉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20대를 맞이하는 우리 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단지 조금 어깨가 무거울 뿐. 어. 삶의 어깨가 무거울 뿐. 삶의 어깨는 뭐 다들 뭐. 네. 근데 살면 사라진다. 어, 그렇지, 그렇지. 살면 사라진다. 살면 사라진다. 살아낸다. 어, 살아낸다. 버틴다. 그렇죠. 내다라는 말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하다, 값어치가 있다 할 때 참아내다, 이겨내다, 용기를 내다, 용기를 내다, 기운 내다, 기운 내다, 참아내다, 살아내다. 아, 많은 걸 느꼈는데. 네, 그럼요. 이제 아직 뭘 모를 때예요. 아직 몇 살이죠, 다현 씨? 아, 전 24살입니다. 24살. 아가죠, 아가. 그래도 해녀 자격증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문어도 잡는다고요. 인정. 예, 문어 잡고 말 타고 뭐 다 하니까. 진짜 예전에 그 우리가 사냥꾼들이 하던 그 수렵 있잖아요, 수렵. 네. 그런 걸 다 하시는 거 아니야? 와! 물고기 잡지, 말 타고 막 뭐 이렇게 하지. 저 있잖아요. 정글 가서 그거 잡아봤어요. 뭐. 그 이따만한 이구아나라고 아, 이구아나 그 말이 있는데 그 거기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 세 글자였던 것 같아요. 아, 나 본 것 같아. 어 이렇게 나무로 올라가서 나무 위에 있는 걸 이만한 거를 잡아. 그걸 잡았어? 네. 그래서 거기 족장 분이 저한테 시집오라고. 그 집 아들이 그러니까 족장 그 마을의 족장님 아들이 그때 반했구나, 20살인가 반했어. 그랬어요. 22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아. 딱이라고 결혼하자고. 야 족장 아들의 네. 부인이 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멋있는 신부감은 처음이라면서 마음에 쏙 들었네. 네, 그래서 그 마을에 7마리밖에 없는 돼지 중에 한 마리를 봤어? 잡아주셨어요. 진짜 대박이네요. 근데 시집 안 갔습니다, 여러분. 활동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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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말 타는 것도 보여주고 막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는 거 보여줬으면 더 반했을 거야, 아마. 아, 그러니까요. 아, 다행히 못 볼 뻔했네요. 여기 없을 뻔했어요. 자, 여기 있어요. 한국에. 사냥하고 있을 뻔했어요. 어디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다큐멘터리에서 볼 뻔했어요. 그것도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자, 설아 씨가 남다른 재테크를 좀 하고 있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 제가 이제 어떤 콘텐츠 나가가지고 주식 뭐 코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재테크 방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해요? 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어. 수치 뭐 이런 걸 믿질 않아서. 아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저금통? 돼지저금통 정도? 네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제 눈에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저금통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저금통도 있고 뭐 나중에 좀 저 규모가 커지면 금고를 하나 큰 거 하나. 금고 큰 거 하나 해둬야죠. 그 안에 이제 면허증도 넣어놓고. 그렇죠. 아 금고 면허증으로. 자 나의 태양 쭉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다영 씨에게 비타민 같은 곡이라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비타민 같은 다영 씨가 네. 이 노래를 들으면 더 비타민이 되는군요. 어떤 노래죠? 치키타. 바로 이 노래는요. 너에게 닿기를이라는 노래인데요. 우주소녀 노래. 우주소녀의 노래입니다. 야, 다 우주소녀 노래를 뽑아왔네요. 맞아요. 팀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틀면 한 번이라도. 아 귀여워 귀여워.
와. 아, 많은 노래가 있는데 특히 이 노래가 비타민 같은 이유가. 맞아요. 제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냐면요. 이때 당시에 저희가 활동할 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항상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나 우주소녀 알아, 너에게 닿기를 너무 좋아했어 라고 얘기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저희 엄마는 저희 우주소녀 노래를 다 싫어하세요. 예? 귀가 너무 아프대요. 깨끗대니까. 작게 들으시면 되지. 아니,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팍 받는다고. 엄마는 그래도 딸 노래를 이렇게 싫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엄마는 조항조 선배님의 거짓말 봐셔 제일 좋아하시고, 네. 저희 엄마는 아이돌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실 수 있죠. 네, 근데 너에게 닿기를 이 노래는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세요. 들으면 싱그러워진대요, 사람이. 그렇구나. 네. 너에게 닿기를, 그 너가 어머니 입장에선 조항조신가 봐요, 그죠? 맞아요. 조항조에게 닿기를. 맞아요. 자, 다영 씨가 워낙에 예능감도 좋고, 네. 예, 저희가 볼 때 비타민 같은 존재인데. 네. 쌩얼 때문에 얼굴 가린 것도 재치 있게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사진 하나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아, 이 사진이에요. 그 다영 씨인지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냥 예의 있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침이라서 얼굴이 예의가 너무 없는, 막대 먹은 거예요. 얼굴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예의를 좀 차린 여러분들을 위해. 와. 저 때가 진짜 오전 아니에요. 진짜 장시간 비행을 마치고 8시 공항이야? 공항? 네, 공항이에요. 한국에 입국한 건데 이 공항 앞에서 번거지 모자 시꺼먼 걸 쓰고 시꺼먼 네. 마스크를 해서 눈도 안 보이고 눈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지금 그냥 감각만으로만 걷고 있는 목소리만 시간. 들려주면 그냥 다영이 맞아요 하면 맞아요, 그냥 맞아요. 다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용케 다들 다영씨? 알아봐? 제 걸음걸이 때문인가 봐요. 걸음걸이는 거의 지문과 같은 거기 때문에 에이. 알아볼 수 있죠. 아우라 아우라. 야, 웃기다고 엄청 돌아다니는데 이 사진이. 맞아요. 얼굴에 예의가 없어갖고. 네. 잘 대처했네요. 네, 근데 다들 이해하시죠? 아침에 어떤 얼굴이 예의가 있나요? 여러분 네. 출근하시기 전에 그 바쁠 때 그. 네, 바쁠 때. 그치, 그치. 그 강아지도 붙는 거 아시죠, 얼굴? 아, 그래 그래. 아침에. 사람이잖아요. 아니, 사람은 더 못나게 부어요. 더 못나게. 강아지는 얼굴에 털이라도 나 있지. 맞아요. 맞아요. 다릴수라도 있지. 예, 그렇잖아요. 그랬습니다. 집안에서 볼 때 우리 서로들 가족끼리도 그렇죠? 정말 예의 없을 때 많잖아요. 그렇죠. 예의 좀 차려라 할 때 있는데 정말 서로가 정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였어요. 아, 인정 인정. 네. 우리 어렸을 때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참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제 꿈이 좀 많았는데요. 뭘 이렇게 웃어? 아니, 외교관이 아니, 외교관이 꿈이었던 친구가 족장의 부인이 될 뻔하고 예, 말을 타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고 맞아요. 야. 아, 이건 뭐 버라이어티하다. 왜 외교관을 꿈을 꿨어? 제가 사실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잘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초등학교 때 멈춰서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영재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언니들이랑 수업을 같이 들었거든요. 야, 레벨이 근데, 높았구나.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길이 이 영어 쪽으로 계속 가면 돈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엄마 나 외교관이 될게 라고 했어요. 엄마 얼마나 좋았을까? 외교관이 됐네. 엄마 우리 딸이 외교관이 됐대. 우리 딸이 외교관이 된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막 초등학교 4학년 때 올백 맞고 이랬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수학이요. 막 통분, 분수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1, 2차 방정식 네, 방정식 너무 어려워서 갑자기 시험을 딱 봤는데 수학이 4점. 아하, 그래서 한 문제 그때, 맞았네요? 네, 그래서 딱 그때 깨우쳤죠. 아, 난 공부가 길이 아니다. 오케이, 엄마 저는 춤을 추겠어요. 갑자기? 마이네임 아니야 방금 거? 네, 갑자기 춤을 췄어요. 와. 그러고 무작정 서울로 갔죠. 그래서 우주소녀 됐잖아요. 우주소녀가 됐어요. 우주소녀가 됐으니까 네. 못 볼 뻔했어요, 외교관이 되면. 그러니까요. 수학이 널 막았네요. 네.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수학한테 고맙네요. 네. 네.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자, 우리 우주소녀 우리 두 분을 함께 금방 시간이 갔어요. 벌써 아쉬워요.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네. 뭐 홍보하고 싶은 거 있죠? 뭐 매진이 됐지만 그래도 홍보하고 싶은 거 매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또 취소를 하다 취소표가 나올 수 있어요. 취소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재밌게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디서 하시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블루 스퀘어 마스터카드 홀이요. 블루 스퀘어 파란 광장. 맞아요. 파란 광장 카드 홀에서. 네. 예. 그래서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번이라도 저희 더 들여다봐 주시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관심 오늘 많이 가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인 얘기 아주 재밌었어요. 네. 한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저희 못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지. 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못한 게 많아. 많아요, 많아요. 좋았어요. 아직 저희 안에 있어요. 어 있지. 네. 아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또 그냥 이 친구들로 가자. 어, 좋아요. 시리즈 2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아요. 외교관 얘기해서 이제 끝을 맺었는데 우리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꼼장어 얘기도 좀 들어봐요. 네. 천천히 한번. 네. 자 오늘 끝곡도 없이 충분히 많이 얘기를 나눠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덕담도 좀 한 번씩 해주시고 인사 나눌게요. 아 여러분들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야 꿈만 같은 얘기다. 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많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데. 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개묘년 깡총깡총 튀는 예쁜 토끼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신나서 텐션 높게 올 한 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인사 나눕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 에러, 에러.